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준비하기.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처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환경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빅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환경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처리해야 할 데이터 크기, 그 다음에 생성 속도, 다양성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목적에 맞는 처리 시스템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환경 파악으로 데이터 크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 10, 100, 1000, 10, 10, 10, 10, 10, 엄청 뭐 지금 숫자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기 이제 데카, 헥토, 킬로, 메가, 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쪽에 10에 0, 1승, 2승, 3승, 4승, 6승으로 쭉 올라가게 되죠. 이제 10에 3승을 우리는 킬로, 그 다음에 10에 6승을 메가, 그 다음에 10에 9승을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10에 12승을 테라. 여기까지는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위죠.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 테라바이트 이상, 적어도 페타바이트 정도 이상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 테라바이트 정도까지 온 거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펙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이런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 크기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용어들도 지금은 기가 혹은 테라바이트를 많이 쓰지만 이제 앞으로는 페타, 엑사, 제타, 요타까지 이런 데이터 크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 크기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성 속도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데이터 형태가 정형, 반정형, 비정형. 그래서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생성 속도를 보면 이 정형 데이터가 생성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여기가 느리고, 그 다음에 방정형,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생성 속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배치 처리를 할 것인지, 실시간 처리를 할 건지, 대화형 처리를 할 것인지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생성 속도와 그 다음에 어떤 처리 방식,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준비 사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형인지, 그래서 정형화된 스키마를 가진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는 메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는 이미지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정형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종류를 한번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DB나 파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보통 그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릴레이셔널,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는 HTML, XML, JSON 형태, 그 다음에 웹로그, 센서 데이터, 이런 건 반정형 데이터에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진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런 건 비정형 데이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유형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지, 이게 다 있으면 정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중요한 거고, 정형 데이터만 있으면 정형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도입 및 설정에 필요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획 수립 단계가 필요할 것인데요. 정보 전략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전략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응용 시스템은 어떤 응용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어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보 관리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이 체계적으로 정보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시스템을 혹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적에 만들었던 전략 계획 수립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응용 시스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보안, 관리 이런 여러 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 각각을 잘 기획하고 전략을 계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더 들어가면 이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반 환경 이거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다음에 서비스 관리에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하드웨어 구성을 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을 하고 서비스 관리 구성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T 인프라 설계 요건, 그다음에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기능, 성능, 그다음에 안정성, 가용성, 확장성, 그다음에 용이성, 편리성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어떤 거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런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크를 하나씩 하나씩 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저장 방식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과 잘 연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 방식, 그다음에 수행 환경에 대한 운영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빅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 시스템이라고 보면 학생이 있고 부서가 있고 선생님 과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되는 것인지. 이건 분산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분산 DB가 있는 것이고요. 분산 DB에 A존, B존, C존, D존이 있으면 각각 A존에 들어갈 영역들, B존, C존, D존에 각각 분산되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그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인 NoSQL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할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와 같은 그런 형태를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oSQL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할 것인지 이런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 저장 방식을 구분을 했고, 각각에 대해서 저장 시스템의 예를 들면 RDB인지, RDB NoSQL 혹은 NoSQL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빅데이터 저장 방식을 구분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 정형, 반정형, 비정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요 저장 방식 세 가지 방식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 이상 혹은 세개다 선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운영팀은 누가 할 것이고 어떤 운영 계획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것을 미리 도입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축 완료된 처리 시스템의 검증 계획을 작성하고 운영 체계를 포함한 계획, 어느 팀이 어떻게 누가 시스템을 언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안 운영 계획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안 시스템, 그다음에 보안 조직 인력, 그거를 규정, 절차, 그다음에 이행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용자 관리를 할 거냐,
그다음에 사용자 관리를 이제 액세스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도 미리 운영 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각 노드들이 시스템들이 클러스터들이 네트워크에 운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다음에 배치 잡 관리, 그다음에 전산기기 기계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관리가 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용성 장애 관리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만약에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장애 허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그런 시스템을 미리 계획하고 있어야 되겠죠. 서비스 관리 계획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용량 산정 모델링에서 계획을 하고 그 용량이 적절한 용량을 우리가 산정을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서비스 헬프데스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SLA라고 하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의 기준을 하에서 가용성이 몇 퍼센트 또 99.9%를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99% 가용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자원이 바뀌었을 때, 그다음에 버전이 바뀌었을 때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 배포, 파일 전송,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소프트웨어 자산, 하드웨어 자산, 네트워크 자산 등이 있는데 그런 자산에 대한 관리도 계획서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가능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존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시스템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연계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잡한지 아닌지 이런 시스템이 잘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구성 기능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잘 파악해서 아키텍처 구성을 잘 파악하고 시스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연동을 잘할수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라클,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베이스 등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라이센스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주요 용도는 뭔지 이런 것들 다 종류를 나열하고 기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MySQL, SQLite와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니까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시스템과 빅데이터의 그 시스템하고 연계가 제대로 잘 되는지 이런 형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MongoDB라고 하는 그다음 DB는 이제 NoSQL의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레디스, MongoDB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와 기존의 RDB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 저장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있으면은 여기 시스템하고 어떤 연계 툴을 써서 연동을 할 것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인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이제 NoSQL, MongoDB로 임포트 시키면 뭐 예를 들면 몽고 뭐 임포트 이런 그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연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의 파일 시스템을 그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내가 연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HDFS 명령어가 있는데 그런 명령어를 숙제하고 있는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기존의 RDBMS로 되어 있는 것을 그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혹은 HBase, Hive 이런 쪽으로 내가 임포트하고 싶으면 스쿱이라고 하는 그런 툴을 써서 JDBC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끌어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계 툴을 써서 기존 데이터베이스하고 하드 시스템하고 연동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관계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형태의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 환경 구축으로서 배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 하둡을 기반으로 해서 하둡 에코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둡 배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4개 정도의 하둡 배포판이 있거든요. 그 하둡 배포판을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면 하둡 아파치에서 나온 하둡 배포판, 메발, 클라우데라, 호트먼웍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 그 기본적인 그 맵리듀스라고 하는 그 하둡이라고 하는 엔진은 같지만 그 뒤에 에코시스템의 도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뭐가 있고 어떤 기능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빅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 하나 시스템을 하나 도입을 하고 준비를 할 적에도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해서 단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빅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